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의 몸에 뚫린 매우 수상한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을 뚫은 주인공은 이 녀석, 쿠키 커터 상어. 의외로 작은 몸 크기는 고작 50cm에 불과. 그러나 얼굴보다 거대한 완벽하게 동그란 입, 그 입에 달린 어이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이빨. 이 입과 이빨의 콜라보로 인해 이 녀석은 현재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 녀석의 이빨을 물어뜯기면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데 그 비주얼, 차라리 죽여라 싶은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녀석은 성격까지 더럽다는 거.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물론 최대 크기 3m인 참치나 심지어 고래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눈에 띄는 즉시 무조건 한입 뜯어먹고 보는 극도의 포악함을 자랑한다. 체격 차이를 보고도 겁을 먹긴커녕 지옥의 주둥이를 갖고 쫓아오는 쿠키 커터 상어. 진정 물고기계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녀석의 미친 먹성을 보여주는 살벌한 에피소드 하나. 과거 1970년대 바로 이 쿠키 커터 상어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한창 싸우던 냉전 시기. 그런데 어느 날 핵을 실은 미군의 핵잠수함 바닥에 자꾸만 동그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다. 핵잠수함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걸 본 미군 측은 이걸 적국의 비밀 무기로 착각했고 전투 태세를 발령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사이코패스 쿠키 커터 상어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 그래도 이 진실이 밝혀져서 망정이지 만약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때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고작 크기 50cm짜리 쿠키 커터 상어 때문에 말이다. 그리고 이쯤에서 슬슬 궁금해졌을 거다. 이 녀석 혹시 인간도 물까? 당연히 문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게다가 한번 물어뜯기면 상처가 깊게 남는 특성 때문에 상처가 안 문다고 해도 이렇게 푹 패인 모습이 되고 만단다. 끔찍하다. 심지어 녀석은 심해 1000m부터 얕은 바다까지 수심을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화롭게 수영하다가 한입 겉당할 확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거. 이 녀석의 위험성 다시 한번 인정이다. 이렇게 해괴한 능력을 가진 녀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외계 생명체 같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외계인 같은 생명체들은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에울라기스카다. 녀석은 지구의 끝 남극 심해에서 우연히 발견된 생물체로 딱 봐도 어딘가 수상한 특징이 있었다. 일단 바다 지렁이 주제에 화려한 황금색 갈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 갈기는 거의 방탄복 수준으로 단단했다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단단한 갈기를 진화시켜야 할 만큼 강력한 적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는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남극하면 유명했던 썰 중 하나가 남극에는 외계인 기지가 있다라는 썰이었는데 어쩌면 에울라기스카는 그 썰을 팩트로 증명해줄 생명체일지도 모른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피라실렌시스. 바닷가에 널리고 널린 평범한 바위 같은 이것. 그러나 칼을 넣고 잘라보면 새빨간 속살이 튀어나온다. 전 세계에서 오직 칠레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이 녀석의 별명은 일명 피 흘리는 바위. 처음 발견되었을 땐 이게 생물인지 아니면 무생물인지 이도 저도 아닌 그 모습에 생물학계는 대혼란에 휩싸였다고. 겉은 바위지만 속은 시뻘건 이 비주얼 때문에 외계 생명체 아니냐는 킹비적 가심이 솟아났다는데 알고 보니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멍게였다. 딱딱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먹어보면 아주 꿀맛을 자랑한다는데 직접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익숙할 그것, 돌멍게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한다. 그럼 이제 피 흘리는 바위라는 살벌한 별명 말고 존맛탱 바위라는 새로운 별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호스타시엘라 구로시메. 비주얼만 봐도 시선이 강탈되어 버리는 이 녀석. 초록색 몸체에 마치 양을 닮은 비주얼로 영어로는 바다 양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런 녀석의 정체는 바로 바다 민달팽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민달팽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만큼 진화도 굉장히 특수하게 하는 게 특징이다. 바다 민달팽이들에겐 조개나 달팽이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방어막이 없고 그 대신 거의 초능력 수준의 생존 스킬을 발달시켰는데 예를 들어 온몸에 독을 장착시키거나 머리만 남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극한의 생존 능력을 만들어내는 등 진짜 외계 생물 같은 능력을 말이다. 호스타시엘라 쿠로시메 같은 경우 광합성 능력을 발달시켰는데 그래서 무슨 식물처럼 태양빛만 받아도 생존이 가능한 최강의 생존 스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태양빛이 있는 한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지구 최강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합성하는 동물이라 이 정도면 진짜 외계의 개입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 싶다. 그러나 이쯤에서 댓글을 보면 진정한 외계인은 따로 있다 라는 언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짜 외계인이란? 그 정체, 문어. 앞에서 본 녀석들이 그저 생김새가 외계 생물처럼 독특하다라는 수준이었다면 문어는 애초에 차원이 다르다. 문어의 조상은 실제로 우주에서 왔기 때문. 지난 2018년 한 생물학 학술지에 충격적인 논문이 등장한다. 문어의 조상은 외계 생물이다 라는 주장이 담긴 논문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수억 년 전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운석에 외계 유기체가 붙어있었고 그 유기체가 지구에 도착한 뒤 지구 유전자와 섞여 문어로 진화해버렸다는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논문 전 세계 약 33명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한 데다가 학술성을 인정받아 논문 게재까지 됐다는 게 진정 충격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 논문에는 문어가 외계 생명체라는 증거까지 담겨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지구상에 폭발하듯이 늘어난 생물 대폭발 사건을 말한다. 그 대폭발의 원인이 대체 뭔지 그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였는데 이들은 그 원인이 바로 운석을 타고 우주에서 찾아온 외계 유기체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 여기에 이어서 확인 사슬을 해줄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문어의 지능.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문어의 지능은 압도적이다. 그 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도구를 쓸 줄 아는 정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던 이유, 그건 바로 도구를 쓸 줄 알아서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문어 역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녀석들은 커다란 조개껍데기를 가져다가 위장용으로 사용한 다음 이렇게 사냥할 때 쓰기도 하고 병 안에 가둔 다음 뚜껑을 닫으면 병뚜껑을 자연스럽게 열고 탈출하기도 한다.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 녀석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게다가 문어는 순식간에 색깔 그리고 형태를 바꾸는 살벌한 위장 능력에 잘려버린 팔다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회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데 문어 과연 외계인일까 아닐까? 사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과학계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데 어쩌면 문어야말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 문어 숙회를 맛있게 먹어온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쿠키커터 상어부터 문어까지 아직도 바닷속에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 바다보다 더 깊은 그곳 심해 바닷속에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오늘 이야기 듣고 살벌한 심해 스토리가 궁금해진 사람이 있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심해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 스토리를 꼭 보길 바란다. 오늘처럼 내일도 신박한 비주얼과 신박한 정보 두 가지 재미를 챙겨가고 싶다면 나가기 전에 동심파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놓으면 된다. 그럼 아디오스!